안녕하십니까. BJ 마랑입니다. 말굽디. 네, 이렇게 목이 된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복귀하는데 띠바 장난치면 이렇게 다쳐요. 목이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 순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순발력 운동인 클린앤저크 하다가, 그것도 저크 운동도 아니고 준비 운동 안 한 상태에서 기구를 빼고 올려야 되는데 기구 빼고 올리는 게 어려워서 그냥 힙드라이브를 올렸다가 목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오늘 병원 갔다 와서 약 먹고 지금 먹고 주사 두방 맞았어요. 아시겠죠? 자, 순발력이란 무엇인가?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 개념에서는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100kg를 들어요. 그럼 둘이서는 스트렝스가 똑같아요. 하지만 100kg를 들었는데 나는 1초 만에 들었는데 얘는 2초 만에 들었어. 그렇다면 저는 순발력이 얘보다 배는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작정 근력과 근육력 있는 것도 아니고 파워, 즉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발력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 무게, 그렇죠? force를 velocity, 그러니까 속도, 힘과 속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순발력은요, 말 그대로 힘과 속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발력이 좋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힘이 좋고 게다가 속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운동신경은 달리기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축구 같은 거 시켜보면 됩니다. 자, 능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장력을 만드는 능력과 그 다음에 빠르게 움직이는 능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러한 빠른 이게 순발력을 만들 수 있어요. 게다가 이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협응력이라든지 여러분들 몸을 쓰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자, 순발력이 주된 이제 운동은요, 바로 뭐 역도, 아시다시피 역도예요. 그 다음에 미식축구, 뭐 축구 아니면 높이뛰기 선수, 멀리뛰기 선수, 그냥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이 필요한 스포츠에는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발력을 어떻게 이제 알아내는지,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하고 그 순발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수학적 개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디빌더 리프팅을 볼게요. 이거 보시면 데드리프트 하는 건데, 데드리프트 할 때에 이 바가, 이 무게가 지면에서 거의 허벅지 위까지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 이 길이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일단은 지금 몸무게가 130kg예요. 몸무게는 130kg고 그리고 원RM이 300kg예요. 원RM 300kg. 자, 일단은 몸무게가 130kg고, 이제 이건 사람 몸무게고요. 이제 300kg는 원RM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올리는데 0.4m 정도, 40cm밖에 못 올렸고요. 게다가 올리는 데에 최종 걸린 시간 2.5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계산법은 힘, 그러니까 force는 여기서 말하는 무게, 원RM이죠. 무게, 뭐 아니면 여러분 중량이에요. 원RM과 중력 9.8이죠. 9.8과 그 다음에 올라온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원RM이 300kg 곱하기 중량 곱하기 0.4면 대개는 와트라고, 아니 뉴턴이라고 하죠. 1176뉴턴이 생성이 되었고, 이것을 이제 초로 나눴을 때 와트가 470와트예요. 파워 자체가. 게다가 이것을 상대적인 파워로 봤을 때 130kg였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면 키로당 3.62와트라는 파워를 생산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올림픽 리프팅을 볼게요. 지금 지면이 아래에서부터 클린만 했는데 됐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리를 옮겼어요. 하지만 이렇게 높은 거리를 옮겼으므로 많은 무게는 못 치겠죠. 그래서 보면 일단 똑같이 몸무게는 130kg인데 아까처럼 반이 줄었어요. 데드리프트는 300이었는데 거의 2분의 1 정도, 150kg밖에 못 들고, 하지만 0.65m,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아까 40cm였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한 25cm 정도는 더 많이 올렸네요. 그리고 올리는 속도 자체가 0.6초, 거의 2초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원RM, 아까 무게, 그 내가 이제 중량을 옮기려고 하는 무게 곱하기 중력 곱하기 거리를 쟀더니 955와트가 밖에 안 나왔는데, 이것을 올린 속도로 나눴더니 1591와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 12.2와트가 됐죠. 아까 바디빌더는 3.6이었고
여기는 12점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바디빌더의 4배, 4배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파워를 보면 역도 선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속도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저 데드리프트 300 되는 게 대단하다라고 하겠지만 이거 수치적으로 봤으면 와, 역도 선수들이 더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훈련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 자, 훈련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보면, 자, 일단은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무게와 속도와 뭐 이러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바로 지금, 무게와 속도예요. 이건 무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속도나 아니면 뭐 상대적인 그 value를 높게 채는 거에서 뭐 0부터 뭐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지금 이 점선 말고 이 그냥 뭐라 그래? 점선 말고 뭐라 그래? 이거 그냥 이 선 이거 뭐라 그래? 줄선? 줄선은요. 이제 효율, 파워의 효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점선은요. 이 점선은 속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효율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가 바로 어디에? 바로 여기죠.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 무게는 0부터 지금 1RM이니까 100%인데 거의 50%도 안 돼요. 여기는 대개 여러분들이 30%라고 아시면 돼요. 30%부터 여기까지 효율을 보면 대개 한 80% 정도의 무게에서 가장 파워의 효율이 좋다는 거죠. 보면 대신 속도는요, 무게가 낮을수록 높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무게가 점점 높아질수록 자기 원RM에 다가갈수록 속도는 느려져요. 그래서 이 속도는 가장 좋은 파워가 바로 30%가 돼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대개 1RM, 파워에서 1RM, 여러분들 뭐 역도성 운동할 때 클린 앤 저크 1RM은 이제 여기 정도가 일어나요. 여기 이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냥 순수 근력,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스피드 자체는, 지금 1RM에서 가장 운동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기록적인 것이고, 훈련에 가장 좋은 이제 파워 운동은 거의 30%부터 뭐 50%, 80%, 여기서 운동 종류에 따라 틀려요. 그러면 세트수랑 이러한 랩스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했을 때 발륨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뭐예요? 세트수 곱하기 랩스 곱하기 무게죠? 로드라 그러는데 어려우니까 무게예요.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강도는 적어야죠. 강도가 높은데 발륨 세트수 많고 랩스도 많이 하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무게 자체가 높아지면 여러분들 1RM에 다가갈수록 세트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아니 저 세트 수는 많아지지만 랩스가 적어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잖아. 5개? 6개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중량 자체가 적었을 때가 가장 이제 발륨이 많지만 이게 점점 올라갔을 때랑 발륨 자체가 떨어졌을 때랑 이 수치가 제일 좋다는 거죠. 만나는 선이 파워 운동이 가장 좋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로 운동했을 때, 이제 논문적으로 봤을 때, 연구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건 그냥 기본적 수치고,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어느 퍼센트지, 그러니까 무게, 어느 정도 무게로 했을 때에 가장 이제 파워 인풋, 그러니까 파워 아웃풋이죠. 결과가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논문에서 이제 저스트 프레스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저스트 프레스가 아니라, 예, 제가 이것까지는 또 못 봤네요. 우리 말년 귀여워요. 체스트 프레스예요. 아니 운동하는 사람이면 저스트 프레스면 단지 밀어라는 뜻인데, 나 같은 오빠 저스트 프레스가 뭐야라고 물어보겠지만, 일단은 체스트 프레스입니다. 체스트 프레스를 했을 때 40%, 50%, 그다음에 60% 때가 가장 파워 인풋이 좋았죠. 그쵸? 뭐 70%는 뭐 괜찮은데, 근데 이 세가 가장 높았어요. Seated row, 그러니까 앉아서 row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또 40%, 50%, 60%가 가장 효율이 좋았네요. 자, 랩플 같은 경우에는 40%랑 50%가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50%, 60%, 70%.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대개는 60%에서 끊기는데 하체 같은 경우에는 70%.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근협응력이라든지 아니면 하체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게가 좀 높아도 파워 효율성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훈련 방향을 좀 정리해 보면, 무게 같은 경우에는 50% 내지 80%가 가장 뭐 좋을 거다 얘기를 하고, 속도는 당연히 최대한 빠르게 해야죠. 횟수 같은 경우에는 3회나 8회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횟수가 점점 높아질수록 속도가 주기 때문에, 속도는 이제 느려지면 안 돼요. 파워 운동은 그냥 근력 운동이나 근비 운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실패점은 수축 속도가 줄었을 때, 뭐 참고하자면 뭐 현저히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벤치프레스를 여러분들이 8번, 8번 다 들었어요. 근데 5번부터 천천히 들었어요. 온몸에 힘을 짜면서. 이건 파워 운동이 아니에요. 근력 운동이 내지 이제 근비대 운동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저번에 우리가 근력 운동에서 또 참고했던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 파워 운동 보이시죠? 파워 운동은 뭐 지금 뭐 2개랑 3개 사이인데, 대개는 뭐 3개라고 할게요. 3개부터 8개 정도가 가장 효율이 좋다고 얘기를 해두고 또 있네요. 폭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고요. 자, 그리고 훈련 방향의 또 목적, 왜 내가 파워 운동을 할까, 파워 운동 왜 해야 될까, 이것은 스포츠의 특정 움직임을 요구하는 운동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쉽게 공무원을 준비해요. 공무원 멀리뛰기를 나와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마랑님? 그러면 파워 운동 하셔야 돼요. 아, 저 농구를 좋아해요. 좀 더 리바운드도 잘하고 싶고 덩크도 잘하고 싶은데 어떤 운동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파워 운동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파워 운동을 쓸 수 있게끔 자기 몸에 장착해야 되는데, 아, 그냥 좋으니까 뭐 좋으면 해도 돼요. 하지만 목적이 불분명하면 이것은 부상과 굉장히 밀접한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마랑이가 여러분들에게 조언해 주고 싶은 거는 정말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운동을 해서 이 운동이 이제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과물이 있는 운동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높이 뛰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클린의 저크 같은 거나 아니면 멀리 뛰기를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 파워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올림픽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근력과 파워를 하는데, 일단 파워 운동은 어떻게 할까 해서 저희가 한번 엿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주 3일 운동하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12주예요. 12주, 총 3주 정도 운동을 하던데, 첫 번째 비위가 어떻게 하냐면, 되게 보세요. 70%로 3세트 3개밖에 안 해요. 3세트 3개 75%. 백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4세트로 5세트, 아, 4세트로 5개, 뭐 75%. 푸시프레스 비하인드 넥 같은 경우에도 3세트로 5개 70%. 스내치물 같은 거는 110%. 어떻게 110%예요? 이거는 이거예요. 스내치는요, 데드리프트에서 들어서 바로 머리 위까지 올리는 것인데, 이게 만약 100kg라면 이 상태에서 쇄골까지 올리는 것은 120kg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이 무게가 아래부터 우리 몸까지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운동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점점 높이가 낮아질수록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보세요. 이 절크가 제일 어려운 운동이에요. 이 다음에는 클린. 그 다음에 어디에요? 바로 데드리프트. 무게, 거리가 점점 짧아지죠? 높이가? 높낮이가 짧아질수록 파워 인풋이 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낮을수록 더 이제 중량을 많이 내요. 그래서 이건 110%는 뭔가 하는 것은 완벽한 동작에서 그 무게에서 110%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만약에 100kg가 내 저크의 원활함이에요. 그럼 110%면 110kg죠. 그럼 여기까지는 110kg 충분히 줄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건 5세트고 프롭 같은 게 3세트 8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마지막 서클 3인데, 이것은 이제 세 달치의 첫 번째 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가 많이 올라왔죠. 80%부터 85%, 85%, 80%, 105%.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세트 수를 보세요. 3세트, 6세트, 10세트, 13세트, 17세트, 20세트. 무슨 얘기냐? 이렇게 고급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20세트 이상은 잘 안 넘는다. 특히나 파워 운동하거나 근력 운동하실 때는, 근력 운동은 좀 세트가 넘어가겠지만 파워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자, 유의사항을 볼게요. 파워 운동은 속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세에 섭렵이 필요하고요. 많은 안정근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면에서 무게가 우리 몸 위로 더 많이 높아질수록 굉장히 흔들림이라든지 우리 몸 자체 전신 수축 운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데드리프트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면 무게가 아래에 있으니까. 무게가 아래에 있어야 여러분들 스탠스가 아래에 있으면은 잘 흔들리지도 않고 몸싸움도 잘 하잖아요. 운동 같은 거 할 때. 근데 무게가 점점 쇄골 쪽으로 올라오고 머리 쪽으로 올라오고 머리 더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 몸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가장 높이 올리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속도 자체도 빨라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안정근이 필요로 하고 부상 위험이 있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무게의 이동이 정말로 높아요. 높기 때문에 진짜 올바른 지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좀 돈을 내서라도 좀 배우시는 게 좋아요. 제 조언은 이겁니다. 클린 앤 저크, 스내치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운동 단위로 따졌을 때는 이 운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올림픽 공식 이제 대회가 된 거지, 만약에 좀 쉬웠다면, 데드리프트처럼 벤치프레스처럼 쉬웠다면, 아, 일반인들이 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좀 더, 좀 기술화가 된,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 운동이에요. 하지만 말 그대로 진짜 특별한 목적이 있는 분에서 한해서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깨 관절 범위의 비완성이라든지 코어 운동의 뭐 부재 등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대다수 갖고 있는 약점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난 필요로 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몸 상태로 확인하셔야 돼요. 뭐 순차적으로는 되게 이제 어깨 가동 범위, 자, 이 지금 보시면 이분도 그래 완벽하진 않아요.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척추가 휘었죠? 척추가 좀 일직선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일직선으로 좀 돼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 되고, 지금 보면 어깨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죠? 대개는 일반인, 저도 그래요. 어깨가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척추가 이만큼 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각도 자체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각도가 이제 거의 이제 180도로 찾은 거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척추가 섰는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각도 두 개 다 비슷한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팔을 이렇게 옮기면 말 그대로 다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척추 보상 작용. 이런 것이 있는지 확인도 해 보셔야 되고, 극상근에 이제 극상근이 많이 달아서 뭐 어깨 충돌증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 자체도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접으세요. 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 통증 있으신 분들은 접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델트 이두근의 이제 유연성. 이렇게 누우신 다음에 다리를 직각으로 만들었을 때, 이 사람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직각으로 만들었을 때에 우리 들었든 지금 이렇게 든 발이 든 발을 봤을 때에 일직선이 돼야 돼요. 서야 돼요. 절대로 무릎이 보상작용으로 이렇게 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의 유연성, 내전근의 유연성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넓혔는데 힙 잉크가 별로 없죠? 버디 잉크가 별로 없죠? 척추가 지금 중립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이러한 체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전에 어떠한 기본적인 코어를 발달했는지, 기본 자체가 됐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달리기 전에 걸음마부터 떼야 되는 것처럼, 나 두 다리 있어요. 나 두 팔 있어요. 그리고 길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어요. 귀 있어요. 하지만 걸음마 떼지 못한 사람이 뛸 수가 있겠습니까? 무작정 뛸 수 있어도 무조건 다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셔야 돼요. 웨이트 리프팅은 말 그대로 정말 어떤 운동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운동도 아니라고 해요. 관절의 위험성이 있어서. 예, 하고요. 참고는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파워 운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참고할 것들이 만들어서 많아서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순발력 운동에 대해서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